thank you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화 잘 보셨죠? 자 이번에 배울 표현은 한국말로 엄마 엄마 합니다 엄마 어마어마 엄마 안 합니다 엄마 엄마 합니까 엄마 하죠 엄마 했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일본말로는 마스 마생 마스까 마스네 아시다 이런 식으로 어 동사 뒤에 이거를 붙여서 이제 쓰는 말이에요. 이제 요 말은 존댓말이라서 어, 친구나 손 아래 사람한테는 안 써요. 그 우리가 손윗사람이라든지 모르는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우리나라도 존댓말을 쓸 때가 있죠. 그죠. 그 존댓말을 쓸때요 말을 붙여서 동사의 뒤에다가 붙여서 쓰는데요. 어, 동사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연용형이라 그래요. 동사의 연용형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그 연용형을 다시 보시고 참조하시고요. 지금 여기서는 그냥 마스, 마생, 마스카, 이런 말을 쓰는데 어떻게 쓰는지 그 활용에 대해서만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마스 마생 이런 표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마스는 일단은 우리가 종지형이라 그래가지고 그 뭐뭐 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마생 그러면 하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닙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지 않습니다. 잊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마스까 그러면 이거는 의문문이에요 물어보는 말이에요. 엄마입니까? 그런 뜻이에요. 까가 같이 우리나라도 까 그러니까 이건 외우기 쉽죠. 그죠? 맛스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뭐뭐말말시 맛스네. 네 이런 소리를 많이 해요. 자, 이건 맛스네 그러면 엄마 하죠. 뭐마군요 뭐뭐뭐, 그런 뜻이에요. 맛있다 그러면 이과거예요 과거. 우리가 그 시간을 나타낼 때 맛스 그러면 현재 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일본어에서는 미래와 현재를 같이 써요. 그래서 마스를 할 겁니다. 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맛있다 그러면 과거예요. 과거 뭐 했습니다. 지나간 일 그럴 때 맛있다 라고 써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화를 보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제 우리 여자 주인공이 문을 빼꼼히 열고 지금 삭삭삭삭 주위를 살피고 있어요 지금 자 뭔가 죄지은 게 있는가 보죠 자 옆에 화면을 딱 보시면 살검 살검 코소코소써 있죠 그죠 밑에 살검 살검 몸을 낮춰서 지금 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다음 화면을 보면 하나꼬상 하고 불렀어요. 도권이 있기 마스까 하나꼬라는 사람이 이 사람 이 여자의 이름이에요. 하나꼬상 불렀죠. 그죠 살금살금 가는데 도권이 있기 마스까 어디에 갑니까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지금 마스까 가가 붙었죠. 죠이 가는 어, 우리가 물음 의문문이에요. 그래서 뭘 물어볼 때 까를 붙이죠. 마스 뒤에. 그래서 이끼 마스까. 이끄는 가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끄. 입구. 그래서 이구의 연용형 이끼를 붙여서 이끼 마스까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살곰살곰 들어가다가 걸렸죠.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아, 직장 상사예요. 직장 상사가, 마이니치 직거꾸가 매일, 마이니치는 매일이에요. 매일 직거꾸. 지각, 지각하냐? 그런 뜻이에요. 매일 지각하냐? 그러니까 여자가 스미마생, 그래요. 그죠? 스미마생. 스미마생은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스미마생. 죄송합니다. 그러고 지금 머리를 숙여서 지금 어, 인사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화면을 보면 지금 그 상사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지금 이따이 난지니 오키마스카 이따이라는 소리는 도대체 이런 뜻이에요. 도대체 이따이 난지니 오키마스카 난지라는 것은 몇 시에 난지니? 에 이런 뜻이거든요. 난진이 몇 시에 오키마스까? 이 오쿠라는 역시 동사의 영용, 연용형으로 오키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키마스까가 붙었으니까 이것도 물어보는 의문문이 되겠죠, 그죠? 오키마스까 몇 시에 일어납니까?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납니까? 그리고 화가 났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자가 아사 하얗고 옷기 마시다가 아사는 아침이에요 하얗구 하야이 하야이를 이제 하얗구 빨리 그런 말로 이제 바꾼 거죠 그래서 아침 아사 하얗고 아침 일찍 옷기 마시다 옷기 마시다가 그러면 오구의 연형형을 써서 오기 맛있다 맛있다가 되면 과거예요 과거 맛있다 그죠? 맛있다가 가가 붙으면 뭐뭐 뭐 했지만 이런 뜻이에요 뭐뭐 뭐 했지만 자 그래서 뭐뭐 뭐 했지만 이런 가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설명을 하고요 자 오기 맛있다가 그러면 일어났지만, 일어났지만, 아침 일찍 일어났지만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남자가 물고러니 쳐다보고 있고, 지금 이 주인공 하나꼬상이 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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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뜻은 색은 색은 이런 뜻이에요. 졸고 있어요, 지금. 전철 안에서, 그죠? 댄샤, 데인샤, 댄샤대. 댄샤라는 건전차의 전차. 댄샤. 이제, 우리, 우리나라에도 전차가, 전철이 있죠, 전철. 댄샤대. 내 네, 맛있다. 내루라는 뜻으로 잔다라는 뜻이에요, 내루. 네, 그래서, 내루는 이제 우리가 연용형으로 해서 를 띄워버리고 네 맛있다 그러니까 맛있다는 과거라 그랬죠 그죠 맛를 맛있다 라고 붙이면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철 안에서 잤습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전 자다가 보니까 종점까지 가버렸어요 기차가 종점에 섰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다이핸다 다이핸다, 큰일 났다. 그런 뜻이에요. 다이핸다, 큰일 났다. 이츠가 에리마스카 써져 있죠, 크게. 언제 돌아갑니까? 언제 돌아갑니까? 기차는 왔다가 다시 돌아가죠, 그죠? 근데 언제 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소시떼, 다쿠시니, 너때기마시다 소시떼, 그래서, 다쿠시. 다쿠시는 히라가냐, 히라가나가 아니라 가다까나로 썼죠. 그죠? 가다까나로 쓰는 경우에는 외래어일 경우에는 이렇게 가다까나로 써요. 어떤 특정하게 강조를 한다거나 외래어를 쓸 때는 가다까나를 써요. 그래서 다쿠시. 택시잖아 택시. 택시를 일본 발음으로 다쿠시라 그래요. 그래서 다쿠시니 노 때. 그러니까 택시를 타고. 그런 뜻이에요. 노데키 맛있다. 크루라는 뜻의 크루인데, 요거는 특이하게 바뀌어서 연용형으로 쓰면 키라고 바꿔요, 키. 그래서 요거는 삼류동사라고 우리가 하는데, 나중에 동사를 배우는 곳에서 다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용형으로 써서 키 맛있다. 역시 맛있다니까 과거죠, 그죠? 지금 아침에 오는 동안에 겪은 일이에요. 그래서 키맛있다. 그 안에 보면 하얗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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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주세요.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외국 사람들이 제일 한국말을 잘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빨리 빨리라는 말을 외국인들도 잘 알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워낙에 빨리 빨리를 잘 하니까 자 하얗구 빨리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슝 달려가고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옆에 화면을 보면 이제 교모 오늘도 시마츠쇼 가키마스 시마츠쇼라는 거는 심할서에 심할서 우리가 회사에서 뭔가 잘못했다거나 그러면 심할서를 쓰잖아요, 그죠? 시마츠쇼 가키마스 오늘도 심할서를 씁니다. 자주 늦거나 무슨 잘못을 많이 했나 봐요. 그죠? 그래서 제 따이, 절대로, 제 따이, 지겉구이나이또 지각하지 않는다고, 시나이. 하지 않는다. 또 라는 얘기는, 토, 시나이또. 하지 않, 않는다고, 약구속구시마스또. 약구속구. 약속이란 뜻이에요. 자, 시마스 합니다. 시마스 또 합니다라고 시마스를 그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이렇게 배워봤는데요. 자, 여기에 나온 표현들이 마스, 그 다음에 과거형 맛있다그 다음에 마스까, 물어보는 마스까. 이런 표현들 나왔죠, 그죠 자, 또 이제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왔는데, 마스네, 마스네. 그러면 내가 들어가면, 그, 뭐뭐했죠, 뭐뭐했군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스네라고 어, 우리가 쓸 수도 있어요. 자, 동사에 관해서 또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 여기 까지 할게요. 사요나라.